코코다 트랙이 지나가는 뉴기니의 오웬 스탠리 산악지역은 한마디로 사람이 제대로 이동하거나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포트 모레스비에서 코코다 트랙을 따라 올라간 호주군의 증언에 의하면 정상에 올라왔다고 생각하면 바로 똑같은 산봉우리가 몇 개씩 더 보이고 내려가는 길도 경사가 너무 심해서 반나절이 지나기 전에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졌고 트랙에 들어선 후 첫날 야영지인 이오라 바이와에 도착하자 이미 산지에서 내려오다 발목을 접질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 발에 물집이 악화된 몇몇은 하루 만에 돌려보내는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어려운 점은 바로 습도였는데요. 우리나라 1년 강수량이 약 1000에서 1200mm인 반면에 뉴기니의 강수량은 2배에서 4배 정도까지 되고 내륙 지역에 더 많이 온다고 합니다. 코코다 트랙에서는 정오부터 몇 시간 동안 스콜이 쏟아지는 게 일과였는데요. 그냥 비가 온다고 표현하기보다 수도꼭지에서 머리 위로 물을 퍼붓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군복 및 화장실용 휴지를 포함한 여러 장비들이 하루 종일 푹 젖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군사작전에 이보다 더 안 좋은 곳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코코다 트랙의 이와 같은 어려움은 이미 연합군 측에는 많이 알려져 있었지만 일본군은 처음에는 정보 부족으로 이런 사정을 잘 모르고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호주에서 포착한 일본군 통신에 의하면 이미 이 단계에서 일본군 수뇌부들에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항공사진에 의하면 강폭이 좁은 걸로 보이는데 직접 건너보니 유속이 대단해서 위험하고 사전 정보에 의하면 뉴기니는 강이나 하천이 별로 없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와서 보니 진격의 장애물이 될 하천이 정말 많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사전 정보 수집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인데요. 앞으로 겪게 될 고생의 징조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은 예정대로 진격을 계속하고 결국 코코다 트랙 진입 직전에 있는 코코다를 선발대가 공격해 7월 29일에 함락시킵니다. 코코다를 점령당한 호주군도 반격을 준비하는데요. 코코다에서 처음 일본군을 맞아 싸웠던 병력은 7사단 30년대 39대대에 B중대였습니다. 이후 39대대에 나머지 3개 A, C, D중대가 8월 4일까지 온갖 고생을 한 끝에 올라와서 코코다 아래 데니키 지역에 진지를 구축합니다. 총 병력은 460여 명이었습니다. 일본군이 사실상 포트 모레스비까지 진출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일본군도 바로 진격을 하지 않고 초반에 이에 맞서는 호주군 병력도 많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된 데에는 양쪽 다 사정이 있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때 미국은 태평양을 4개 권역으로 나누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남서태평양 지역이고 이 지역의 최고 사령관이 바로 맥아더 장군이었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1942년 3월에 일본군의 공격을 받고 있던 필리핀에서 탈출해서 호주에서 남서태평양 지역 사령관을 맡게 됩니다. 맥아더 장군은 포트 모레스비를 일본이 노리고 있다는 것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는데요. 라바울의 근거지를 마련한 일본군이 포트 모레스비 반대편에 상륙해서 내륙으로 진격한다는 첩보를 들었지만 맥아더 장군은 이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1920년대에 코코다 근처에서 금이 발견돼서 탐험대가 두 팀 떠났다가 코코다 트랙에서 실종된 사건 등 여러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맥아더 장군은 일본이 분하고나 지역에 상륙한 후에도 일본군이 내륙으로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는데요. 일본군이 이전에 레이와 살라마와 지역에 상륙했다가 그냥 안 움직인 사례도 있어서 분하고나 상륙 이후에도 대규모 병력을 보내지 않고 이미 있는 병력으로 상대한다는데 호주군 총사령관 토머스 블레이미 경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코코다가 일본군에 함락되자 상황이 급변하게 되고 중동에서 돌아온 호주육군 제7사단의 주병력이 뉴기니로 이동 명령을 받습니다. 일본군은 선발대가 분하고나에 상륙하고 코코다까지 진출했지만
아직 본대인 난카이 지대가 상륙하지는 않았는데요. 선발대 상륙 과정에서 수송선 두 척이 침몰해 보급품 조달이 좀 느려졌고 연합군 항공기가 상륙부대 공격을 할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해 활주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활주로 만드는 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은 아니어서 일본은 8월 중순까지 난카이 지대를 포함한 본대를 상륙시킨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포트 모레스비 점령이 중요하다는 것은 일본 수뇌부에서도 계속 강조했습니다. 당시 일본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스기야마 하지메는 동부 뉴기니와 라바우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곳을 지키지 못하면 언젠가 맥아더 장군의 역습이 이쪽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강조했던 태평양 전선의 방어선 확보가 이 지역에 달려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투는 포트 모레스비 쪽에서만 집중하려고 했던 일본군에게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깁니다. 일본이 호주 고립을 위해 노렸던 뉴칼레도니아, 피지 등의 남태평양 섬들은 미드웨이 이후 정복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 대신 일본이 노렸던 곳이 바로 솔로몬 제도였습니다. 일본은 포트 모레스비 공략과 동시에 1942년 7월 초부터 솔로몬 제도 아래쪽에 위치한 과달카날 섬에 비행장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일본 육상 공격기가 뜨면 호주로 오는 수송선단을 충분히 공격할 수 있어서 미국은 과달카날을 탈환하기로 결정하고 여기서 1942년 8월 초부터 대전투가 벌어집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미드웨이와 함께 전환점이 된 것으로 꼽히는 과달카날 전투는 새로 시리즈를 만들어서 영상들이 제작될 예정입니다. 포트 모레스비가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맥아더 장군은 포트 모레스비 방어를 위해 전진기지를 하나 설치하기로 하는데요. 그곳이 바로 뉴기니 끝자락에 있는 미른만이었습니다. 여기에 기지를 건설하면 이점이 두 가지 있는데요. 먼저 라바울 쪽에서 포트 모레스비로 가는 일본군 길목을 막을 수 있고 라바울 쪽을 폭격하려고 해도 위험한 오웬스테니 산맥을 건널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연합군 측은 1942년 5월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미른만에 항구와 비행장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방어 전략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이곳은 곧 일본에 공격당합니다. 따라서 1942년 하반기 남태평양에서는 과달카날, 미른만, 그리고 코코다트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앞으로의 상황 전개 계속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